네, 안녕하세요. 네, 13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에디팅, 그동안 에디팅 기능을 쭉 전체적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둘러봤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약간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 파일에 있는 단축키 룩을 보시던가요? 단축키 페이지, PDF 파일을 보시던가, 아니면은, 에디트 탭이나, 플레이백 탭에 보시면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렇게 단축키가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하고, 에디트 마커 플레이백 쪽을 지금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에 제가 설명을 안한 부분이 있긴 한데, 거의 다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 중에서 좀 설명이 좀 부족하거나, 안 했던 부분을 중점적으로 약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클립이 있습니다. 클립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클립을 복사해서 붙여넣는 거는요, 선택하고 컨트롤 C 누르고 컨트롤 V 누르시면 되는데요. 항상 같은 트랙에 복사가 됩니다. 컨트롤 C, 엔드 쪽으로 이동하고요. 네. 엔드 쪽으로 이동해서 컨트롤 V 누르면 같은 트랙으로 복사가 되죠. 그래서 같은 트랙이 아니라 같은 Shift Z, 같은 트랙이 아니라 다른 트랙으로 복사하고 싶으시면요. 예를 들어서, Ctrl C 한 다음에, 자, 여기 위에 트랙으로 복사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Alt 키 누른 다음에, 선택, Auto Select 버튼 누르고요. 이 상태에서 Ctrl V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 위로 복사가 되죠? 그리고 Shift 누르고 다시, 이런 것들을, Auto Select 버튼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 있고요. 트랙 단위를 이동하는 단축키는, 자, 선택한 다음에, Alt, 위, 아래, 위, 아래, 이런 식으로 하시면요. 트랙 단위로 이동하실 수 있으세요. 자, 트랙 단위로 이동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트랙 단위 이동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동하실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설명이 약간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Select Nearest Click 같은 경우는요. 자, 이 스크롤바가 있으면은 Shift V 누르면요, 이 해당 클립의 항상 가운데가 선택이 됩니다. V 누르면은 V 같은 경우는 현재 에디트 모드였죠. 그리고 화살표 위 아래 키도 에디트 모드로 이렇게 나오죠. 에디트 모드로. 그리고 이렇게 제가 빨간색 있는 거는 더 이상의 리플 영역이 없을 때 빨간색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자,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테이크 셀렉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그래서 Shift V 누르면요, 항상 해당 클립의 가운데가 만들어집니다. Shift V. 자, 이렇게 해서 해당 클립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요, 얘는 편집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건데, 자, Select Clip Forward on This Track, Select Clip Forward on All Track. 즉 무슨 소리냐면은 Select 해요. 그런 다음에 스크롤바가 여기 있죠. Y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해당 트랙의 뒤쪽에 있는 게다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같은 경우는 Alt Y 눌러야겠죠? Alt Y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Ctrl Q로 얘를 이렇게 선택해서 제거해 주셔도 되고요. 때로는 미리 제거한 다음에 Alt Y 또는 락 버튼 눌러 주셔도 돼요. 이런 경우는 선택한 다음에 클립을 뒤로 이렇게 약간 밀어줘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죠. 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런 다음에 X 누르면 인아웃 포인트가 만들어집니다. 원하는 공간을 만들었다면은 그 상태에서 원하는 영역을 이렇게 선택해서 인 포인트 잡고 오버라이트 시키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런 경우에 굉장히 많이 씁니다. 뭐 인서트를 해도 되긴 하지만 이렇게 해야 될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이 쓰고요. 자, 이런 경우는 Y, Alt Y. 그래서 선택할 때 쓰는 키입니다. 선택할 때쓸수 있는 키. 그리고 영상이 오디오하고 비디오만 있을 때는요, 기본적으로 오디오하고 비디오에 다 들어가는데, 그때 Alt U를 누르시면요, 비디오만 오버라이트, 오디오만 오버라이트 하는 형식으로 선택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래서 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매치 프레임은 F죠? 자, 그래서 해당 클립에서 만약에 F 누르시면요, 매치 프레임. 이 해당 프레임이 여기 이 프레임이라고 이렇게 매치 프레임을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그 F고요. 그리고 얘네 부분은 설명을 제가 해드렸죠. 그리고 마커에 가면은 add flag라고 해서 G키라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G키라는 단축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해당 클립을 선택하고 G를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G 하면 이렇게, 그리고 해당 클립 선택하고 G 누르면 이렇게 마커가 플래그가 들어갑니다. 때로는 플래그를요, 여기서 이렇게 원하는 플래그를 선택해 주셔도 돼요. 그런 다음에 인덱스 모드에 가신 다음에요, 자, show all 하면 전체가 보이지만 이 상태에서
쇼 플래그 하면은 플래그가 들어간 것만 보이고요. 플래그에도 뭐를 노트를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한 다음에 자 얘는 뭐 이렇게 스테빌라이저를 해야 된다. 라이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노트를 적어 놓으면요. 여기 노트가 이렇게 출력이 돼야 되는데. 자, 약간 버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한번 노트 한번 적어볼까요? 자, 얘는. 자, 세츄레이션을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자, 이게 인덱스가 잠깐. 오랫다가 다시 플래그 만들어 볼게요. 여기 약간 버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플래그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플래그 지정할 수 있는 단축키가 바로, 자, 지키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지키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제가 항상 쓰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설명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것도 플레이 어라운드 같은 경우는 저번에 프리롤하고 포스트롤을 하면서 2초 2초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설명을 해드렸죠. 그때 슬래시 키고 그 플레이 인아웃 그래서 Alt I, 옵션 I 누르시면은 플레이 인 포인트하고 아웃 포인트만 플레이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인 포인트 잡고요. 여기서 아웃 포인트 잡은 다음에 자 Alt I 누르시면요 아이고야 Alt I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그거죠 제가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Alt I는 그 인풋을 지우는 게 Alt I예요 그래서 Alt 슬래시 키 누르면은 이렇게 플레이가 됩니다 플레이가 되죠 근데 이 상태에서 한번 플레이되고 멈춰요 이때 루프 키 누르시면요 계속 이 상태만 여기 인 아웃 구간만 계속 플레이합니다 플레이 하죠. 자, Shift 누르면 서고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JK, L키를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요. JK 한번 누를 때마다 백워드, K 정지, L키는 포워드인데요. 얘네들은 한번 누를 때마다 2배, 3배, 2배, 4배, 8배 형식으로 빨라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JK, L키가 있어요. 플레이백의 가장 기본입니다. J, K, J, K, L. JKL, 그래서 키보드 순서는 JKL인데요. L이 forward, J가 reverse, K가 stop이에요. 그 fast forward, shift 누른 건데요. 잘 보시면요. shift 누르고 L 누르면 fast forward, 그 shift하고 J 누르면 자, 이렇게 빠르게 진행을 하고요. 이와 또 반대로 K키 누른 상태에서 L키 누르잖아요. 그러면 슬로우로 L키를 계속 누르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슬로우로 나오고요. K키 누른 상태에서 J키 누르면 이렇게 슬로우로 나오는데 사실 얘는 화살표 좌우 방향키 누른 거하고 사실 좀 이렇게 다큰 변화가 없어서 약간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이렇게 쓱 누르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JK, L키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마커 간의 이동이 바로 자, 옵션 아니 그 시프트 위아래 키입니다. 그래서 마커를 제가 저번에 한번 마커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선택하고 M 누르면은 마커가 클립에 쌓이고요. 그냥 상태에서 M 누르면은 시퀀스 타임라인에 마커가 이렇게 생긴다고 했죠. 그리고 마커를 생성하는 단축키는 요거 말고도 이렇게 원하는 마커를 선택해서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린 스크린이 있다. 그러면은 그린 마커를 이렇게 찍어주고요. 자, Shift 위 아래 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요. 이렇게 마커 사이를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마커 사이를. 자, 그래서 이게 바로 플레이백 할때 마커 사이로 이동하는 단축키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기능들은요, 이제 전체적으로 에디트에 대한 기능을 다 거의 다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요. 약간 좀 추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여기는 지금 오디오가 없는데, 오디오 같은 경우는요, 그 Alt키 아래 방향키 누르면 이 오디오도 이렇게 트랙이 만들어지는데, 얘가 지금 스테레오예요. 여기 클릭하시면요, 위아래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만약에 제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딜리트 한 다음에, 모노 트랙을 하나 만들어 보면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한 다음에 5.1 채널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드래그 하면요. 자, 요런 식으로 5.1로는 얘가 이동하지 않습니다. 5.1로는. 자, 그리고 5.1 채널짜리 웨이브파일이 들어와도요. 얘네들은 스테레오나 모노 트랙으로는 이동하지 않아요. 왜냐면 얘네들은 그 자체의 5.1 채널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5.1 채널 특성을 가지고 있는 오디오 같은 경우는요. 선택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요. 클립 어트리뷰트를 보실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오디오 보면은 이 오디오가 5.1 채널로 되어져 있다. 그리고 지금 뮤트 다 되어져 있죠? 다른 채널들이 다 뮤트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얘가 만약 5.1 채널이었으면은. 그래서 채널 몇 번째 게 임베디드 된 다음에 얘가
센터, 레프트, 라이트, 얘는 우퍼, 그리고 레프트 서라운드 뒤에 거, 라이트 서라운드 뒤에 거를 만약에 각 채널들이 이렇게 임베디드가 되어 있으면요, 얘는 여기가 5.1 채널로 변신합니다. 얘가. 그래서 걔가 이렇게 채널을 딱 들어가면 얘는 5.1 채널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오디오에 각각의 특성이 있는 것대로 그 특성대로 트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점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에 기능이 있는 거를 거의 다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정도 알고 계시면요, 여기 편집 툴에서 편집을 하거나 또는 나중에 컨펌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컨펌을 했을 때 컨펌이 제대로 안 되더라도 그걸 똑같이 이렇게 그 오프라인 비디오나 아니면은 그 파일이 편집된 거 보면서요. 그 파일 편집된 거 가지고 오프라인 비디오라 그러는데, 그걸 보면서 편집을 할때 정확하게 편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번 시간을 거쳐서 일단 전체적으로 에디트 룸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요, 여기 에디트 룸이 컴포지트 모드가 돼요. 컴포지트 모드가 어떤 거냐면, 자, 여기서 간단한 컴포지팅이 됩니다. 간단한 컴포지팅이. 그래서 그 컴포지팅을 통하셔서 컬러 룩을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Alt키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요, 복사가 됩니다. 복사가 되시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여기 룩을 만들 때, 자, 컴포지트 모드로 하고요. 자, 오버레이 모드 한 다음에 오퍼시티를 낮춰서 이렇게 룩을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컴포지트 모드하고 이렇게 트랜스포머 관련된 모드, 그리고 인덱스 모드에 보시면요, 타이틀을 만들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타이틀. 그래서 타이틀 더블 클릭하면은, 자, 인스펙터 끄고요. 타이틀을 이렇게 만드실 수 있는데요. 자, 타이틀. 이 타이틀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기능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타이틀을 만드는 기능, 뭐 박스도 이렇게 만드실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